안녕하세요, 경단드럼입니다. 오늘은 이 핫바만큼이나 맛있는 솔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드럼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입으로 머리로 먼저 외우면 좋거든요. 어떤 거냐면 원, 투, 쓰리, 빡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즈 솔로에서는 원, 투, 쓰리, 포, 바로 이 포의 강세를 주면서 쿵, 베이스 드럼으로 빡 찍어주는 이런 정답이 있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무조건 첫 번째 마디째 때 원, 투, 쓰리, 빡쿵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마디까지 끌고 가서도 찍어도 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디에서 찍는 것도 보여드리고 두 번째 마디에서 찍는 것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맛있는 예시들로 보여드렸습니다. 원, 투, 쓰리, 포에다가 이렇게 핫바로 한방 찍어주고 그 다음에 쿵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로 빡 찍어주는 거죠. 악보를 제가 띄워드릴 거고 제가 친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걸 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재즈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깊은 불맛 같은 그 느낌, 요런 게 바로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꼭 화려하고 복잡한 걸 쳐야 랭귀지가 아니라 요렇게 쉽게 치더라도 확실한 언어를 가지고 쳐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악보 띄워드릴 거니까 보면서 연습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에 올렸던 꿀팁 영상들이랑도 같이 섞어서도 한번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되는 좋은 영상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